청주 무심천 산책로에서 기준치의 100배가 넘는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청주시는 이미 지난달에 결과를 통보받고도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 시민들의 젖줄인 무심천을 따라 설치된 우레탄 산책로. 평촌동에서 신봉동까지 9km나 이어져 언제나 운동하러 나온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입니다. 걸어 갔다 왔다 갔다 한다고요. 하루에 한 시간씩. 밤 9시, 10시까지 막 걷고라 하거든요. 오는 데가 엄청 많아요. 밤 저녁만 되면은. 무심천 산책로 19군데를 분석한 결과 우레탄에서 호흡기로 흡입돼 사지마비나 뇌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납이 무려 한국산업표준기준치의 113배나 검출됐습니다. 발암물질인 크롬도 7배나 초과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청주시는 이미 지난달에 결과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중금속 검사 결과가 나온 지 일주일도 넘게 지났지만 트랙 주변에는 경고문 한 장 붙어있지 않아 시민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이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방침을 정해놓고 검출량을 숨겨오던 청주시는 취재가 계속되자 마지못해 결과를 내놓고는 19억 원을 들여 뜯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이 하늘에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도로 해놓고서 건강을 위해서 시민들이 좀 알을 건 알아야지요. 시장에게 보고를 못했다는 이유로 공개를 미루는 사이 시민들은 중금속 범벅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